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내용을 좀 이지은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네. 시작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 쪽도 하고 있고 좀 열전 소재 얘기도 좀 나왔고 폐 배터리일까요? 되게 사업 영역이 다각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나인테크의 주력은 뭐로 봐야 돼요? 주력은 2차 전지로 보시면 되고요. 매출 비중으로 보면 2차 전지 사업이 지난해 기준으로 9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다네 뭐. 맞습니다. 예. 2차 전지 조립 장비 중에서도요. 라미네이션과 스태킹 공정 장비가 주력입니다. 네. 이 라미네이션은요. 음극과 양극, 분리막을 장기에 끼워서 풀어 해친 뒤에 정극을 합지하고 일정 크기 셀로 자르는 공정입니다. 스태킹은 이 일정 크기로 잘린 셀을 층층이 쌓는 공정을 말합니다. 특히 이 두 공정을 합친 라미네이션 스태킹 공정에 특화된 기업인데요. 이 라미네이션 방식을 통한 배터리는 다른 스태킹 방식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과 수요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난해 LG전자와 100억 원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이야 LG 쪽에 납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라미네이션 장비하고 스태킹 장비를 별도로 운용하느니 이걸 한꺼번에 합쳐 있는 이 라미 스태킹 장비를 이용하는 게 경쟁력이나 수율이 낮다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이제 다른 업체들한테도 더 그 장비를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요즘에 워낙 전고체 이 문제가 전고체 배터리가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국책과제 산업 정부에 추진하는 국책과제 네. 이 나인테크가 참여하고 있다 이 부분을 되게 이제 시청자분들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가서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인테크는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산업부의 국책과제에도 선발됐습니다. 네. 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는 우수한 이온 전도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 밀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요 주행 거리가 늘어나고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예. 또 배터리 내부 공간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과제에서는요 LNF와 나인테크 그리고 탈로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좀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번 과제에서 나인테크는 전고체 배터리에 사용되는 정극 시트를 만드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완료되면 극한 환경용 배터리 수요 대응이 가능해져서 관련 제품에서의 매출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앞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를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네. 새로운 아이템이 열전 소자 쪽. 네. 이 부분도 아까 대표님 인터뷰 내용 잠깐 들어봤는데 네. 기술 이전을 받아서 좀 하고 있다. 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전망을 이 회사가 신성장으로 한다고 그러면 뭔가 분명히 시장 캐파도 있고 하니까 간다는 걸 텐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나인테크는 열전 소자 연구와 생산을 위한 수원 3공장 증설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열전 사업부를 신설하고 미래 산업을 위해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열전 소자는요, 열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반도체 사업은 아니고요, 반도체 공정간 발생하는 열을 냉각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을 식히거나 가열이 필요한 모든 제품에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반도체, 우주항공, 가전 등이 있습니다. 나인테크는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나노 다결정 공정이 적용된 열전 소재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기존 소재 대비해서 성능과 수명이 높기 때문에 회사는 향후 열전 반도체 시장의 핵심 부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열전 소자가 상용화된 제품은 화장품 냉장고, 그리고 와인 냉장고, 차량용에도 통풍 시트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열전 소자는 대부분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국산화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나인테크가 이 분야에서 선두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열전 소자 받고 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신사업이 이제 폐 배터리. 네. 이것까지 마저 들어본 다음에 이제 실적이나 이렇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폐 배터리 쪽, 네. 이게 무방전 파쇄 장비 사업이라는데 참 표현이 되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어렵습니다. 네, 먼저 폐 배터리 관련 소식이
들려온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네. 라인테크가 연하 신소재의 전환 사채에 투자했는데 이 기업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입니다. 연하 신소재 투자를 통해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시장에 진출했고 또 폐배터리 무방전 파쇄 장비 사업에도 뛰어들어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배터리를 파쇄하려면 배터리에 남아있는 잔류에너지를 모두 방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잔류에너지가 남아있으면 전액 누출 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려면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키기 위한 장비가 필요한데 이게 개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고 시간이 길어지면 또 대량 추출 등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상용화에서는 극복해야 하는 그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인테크가 이걸 한다는 얘기는 이런 말씀하신 극복해야 될 어떤 문제 이거를 자기네들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자신이 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인테크의 무방전 파쇄 장비는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고 또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나인테크의 파쇄 장비는 셀과 모듈을 극저온에서 얼려서 파쇄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안에 잔류에너지를 방전하는 과정에서 전액 누출로 인한 화재 방지가 가능하고요. 작업자가 공정에 직접 개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 부담도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지난해 8월에 이어서 올해 초에도 에너지 머트리얼즈와 3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에너지 머트리얼즈는 GS건설이 폐배터리 사업 진출을 위해서 세운 자회사입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파쇄 장비는 나인테크와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공동 개발한 제품이고요. 공정 시간을 170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대폭 줄인 점이 아이고. 특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예. 생산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170시간에 걸리는 걸 1시간 반으로 줄였다는 얘기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100분의 1로 줄였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2차 전지부터 해가지고 나인테크 신성장 관련 이제 사업들 쭉 살펴봤는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상장사니까 우리가 실적을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종합을 해보면 2차 전지가 일단은 뭐 매출의 90%니까 이게 메인인 거니까 아무래도 이게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요즘에 워낙 또 캐즘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나인테크는 사정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 실적은 개선세입니다. 작년 영업 손실이 약 30억 원대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흑자 전환을 했고요. 4억 8천만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매출도 6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증가했습니다. 실적을 보면 변동성이 조금 있는데요. 작년에 2차 전지 분야에서 추가적인 투자 비용이 발생해 수익성이 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또 대규모 수주 프로젝트의 초도 비용이 발생한 영향도 미쳤습니다. 네.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는 만큼 최대 5%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회사는 올해 예상 매출액으로 2,100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영업이익도 회사가 제시를 좀 하던가요? 추정치를? 네, 좀 더 증가할 것이다.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좀 앞서 이 기자 말씀 들어보니까 또 하나가 이 회사 이제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건데 LG엔솔의 의존도가 좀 높지 않냐라는 그런 좀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뭐 LG엔솔 말고는 다른 데 납품한다는 얘기가 좀 없으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나인테크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주요 고객 1위 적게는 70%, 많게는 80%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2차 전지 사업 핵심 고객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나인테크는 2차 전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해왔고 예. 현재 국내 오창 공장과 중국 그리고 폴란드 공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즘으로 2차 전지 시장이 좋지 않은 영향도 있고 또 관련해서 어떤 극복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석주 사장 인터뷰 보고 오겠습니다. 예. 2차 전지도 이제 캐즘이라는 뭐 일시적 정체 때문에 좀 약간 수그러들긴 했지만 사실은 금년까지도 되게 뜨겁게 진행이 돼 왔었거든요. 이제 분위기가 최근 한 두세 달 동안에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자동차 시장은 뭐 반드시 뭐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 ESS라고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은 무한히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LG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하는 뭐 건식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는 이제 다른 쪽으로도 컨택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은 있고요. 그러니까 LG 의존도가 큰 게 뭐 미래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이제 리스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시장은 열려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쪽으로 노력은 차츰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전 뭐 대표님 말씀이 사실은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테크가 만드는 그 제품의 장비에 뭐 경쟁력이 월등하다 그러면 굳이 다른 데서 뭐 기피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사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게 훨씬 더 제품한테 제품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대표께서 좀 열려있다고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보죠. 일단 첫 번째, 요즘에 뭐 네. 계속 이 기자도 다녀오시면은 항상 물어보시는 게 주주환원 네. 계획 물어보는데 여기는 어떻다고 그럽니까? 네. 일단 기존 사업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고 또 신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점을 주목했는데 관련해서 인터뷰 보고 오겠습니다. 예. 경제 상황이 계속 이제 어떤 투자 상황이 사이클이 있을 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서 그때그때 이제 좀 메꿔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게 저희가 갖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 포트폴리오가 뭐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제 뭐 어느 시장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좀 극복을 해 나가려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건식 쿠타라든지 그리고 뭐 열전 소자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어쨌든 계속 성장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 쭉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자 이제 좀 이제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죠. 이 기자 얘기는 마지막에 듣기로 하고 증권 쪽에서 상장사니까 증권가에서 나인테크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나인테크 주가를 먼저 보면요. 네. 올해 4월에 3,400원 넘게 올랐는데 지금은 2,600원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2,600 오늘 2,685원 네. 1.3% 어제보다 올랐네요. 네. 좀 아무래도 캐즘 영향이 컸던 그쵸? 것 같고요. GL 리서치는 나인테크가 기존 사업에 이어서 반도체 장비로도 포트폴리오가 확대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열전 사업,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도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으로는 1,800억 원, 영업이익은 90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리포트가 하나 더 나왔는데요. 네. 그로스 리서치는 다수 신사업을 보유하고 있다며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추가로 나인테크는 조립된 배터리를 모듈 또는 팩으로 제조할 수 있는 장비도 개발해서 현재 고객사의 파일럿 장비를 납품한 상태거든요. 관련해서 수주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내년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투자 감소를 예상한다고 했고요. 네. 또 지난 5월에 공시된 내용인데 전환 사채 100억 원 정도가 발행이 됐고 전환 과액은 2,981억 원으로 해당 주가를 돌파할 경우에는 전환 청구 기간에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그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오버행 이슈를 체크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또 지적했습니다. 예, 2,900원이니까 지금 오늘 2,700원 가까이 좀 되니까 이거를 넘길 가능성이 크죠. 만약에 계속해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오버행, 그러니까 잠재 물량 출해 부담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고. 예. 증권가에서 올해 매출액 영업이익 전망치 혹시 나왔나요? 네. 1,8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0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대략 영업이익률 5% 정도, 우리나라 제조업체들 일반적인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는 거고, 밖에서 보는 시각은 사업 다각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있습니다. 올해 흑자 돌아서는 거고, 짧게 우리 이 기자 다녀오신 거
소감을 한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시장 상황을 예상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적재적소에 사용하겠다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업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가졌었는데 너무 다각화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닌 결과물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이야 뭐 전구체 배터리 요 테마 약간성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 전구체는 뭐 꿈의 배터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국은 가야 될 길이고요. 이번 인천 화재 사건 때문에 아마 그 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러면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캐즘을 극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이런 협력 업체들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한번 나인테크도 좀 워치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